파악이라는 개념하고 제 그림하고 이제 연관을 시킬 때 어떠한 사회적 문제나 아니면 어떠한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제한된 공간에서 다른 서로 다른 면과 선이 전체의 면적으로 칠해진 면들하고 전체가 다 지나간 선들이 일부들만이 모여서 또 다른 새로운 화면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서로 뒤섞이며 위아래 관계로 뒤섞이면서 하나의 틀 안에서 제시되는 그런 게 제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형식적인 부분으로 풀어봤을 때 계속 쌓고 투명하고 불투명한 것들에 계속 연속되어서 또 다른 층과 층들이 계속 쌓여서 또 다른 층이 만들어지는 그 층 만들어진 거에서 전체에서 일부분만을 뜯어내는 식으로 이제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.